아, 나쁘지 않았다, 일단. 운이 좋아야 되네. 롤란들 판으로 가지고. 자, 잡으러 가줍시다. 모루 있지 않았나? 강화하고 갈까? 강화를. 롱보우 강화할 수 있네. 롱보우 강화해주고. 오케이, 한 번 더. 재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좋아요. 방어구 업그레이드 좀 하자. 얇은 가죽이 또 모자라네. 적 남은 체력은 숫자로 안 나오나요? 이게 잠만요. 이걸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게 모든 몬스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남은 체력이 모든 몬스터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름 밑에 나오거든요. 뭐야, 뒤지는 거 말고. 네, 앞으로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이름 밑에 여기 체력창 보이잖아요. 이게 체력창입니다. 원래는 빨간색 꽉 차 있고 줄줄 세는 거야. 이제 때릴 때마다 이렇게 체력창. 왜 이렇게 뽀뽀가 났냐 화면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안 움직여. 두 개 강화를 해줬고, 더블릿 강화해주고요. 오케이, 또 강화. 갑바도 강화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 갑이. 갑바 강화하는 걸 까먹었네. 얇은 가죽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 바지. 도망갔겠지. 부셨네. 와, 부치. 아, 결혼식 중이야? 신호이? 이제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 실례 좀 할게. 뭐야? 또 왔어? 우리 결혼식 연습하는 거 안 보여? 알바 아니고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가 엿먹었잖아, 베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불만족스러운 고객들인가봐. 안에서 기다려줘. 내가 빨리 처리하고 갈게. 어떻게 우리 결혼식 날까지 일을 가지고 올 수 있어. 너무 싫어. 그치? 좋아, 여러분. 우선 다들 진정하자고. 당신이 산에서 무고한 여행객들을 강탈하고 있다는 거 알아. 소행증과 지도를 유인한 다음에 수하의 도적대로 공격하잖아. 그런가? 아는 게 너무 많고. 쟤 녀석이 납을 걸렸나 보지? 녀석은 내 밑에서 일하다가 딸이 태어나자 그만뒀어. 그러더니 멀쩡한 삶을 살고 싶다나? 멀쩡은 무슨, 흥. 그 자식은 가난을 쪼들리면서 살아. 반면에 여기 있는 우리 애들은 꽤 잘 지내고 있거든. 내가 잘 챙겨주니까. 그만하면 됐어. 산을 넘는 길이나 알려줘. 내가 그걸 왜 알려주지? 거래를 하자. 우리도 도와주지. 아니, 존납해줘야 돼. 저런 새끼들은 존납해야 돼. 웃기군. 너희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잡아라, 얘들아. 오케이. 엘리트 몬스터까지 잡고 왔는데, 얘네들은 죽밥이지. 낭만의 행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코기를 줄 거야. 어우, 좋나? 넓게 휘두르기. 넓게 휘두르기 써주고, 그 다음에 얘로 파워 아머 공격. 모든 적에게 물리 데미지를 가하며 공격력, 마법력, 방어력, 정신력이 감소합니다. 팔방미인 스킬 빠세이. 오케이, 좋아요.
뭐 전체 공격된 거 맞지? 다음에 앞점 일로 바꿔가지고 물속성 찌르기 약정공격 좋아요. 211 나쁘지 않다. 여기서 요코 길이 한번 더 쓰면 돼요. 애들 방어 약화가 걸렸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죠. 넓게 휘두르기 좋아요. 굿. 십자배기 겁나 쎄. 270 물속성 찌르기 나이스. 20SP 오 개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센거야? 복수의 시간이다 백거. 니가 어떻게 먹고 살든 내 할 바 아니지만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잠깐만 용서해줘. 내가 거래를 잘못했어. 거래를 바꾸는 게 어때? 나랑 같이 일하는 건 어때? 난 돈 잘 주거든. 너희는 확실히 강하잖아. 네 사업은 이미 끝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부하들이? 어떻게 부하들이 산에서 약달품을 니게 몰래 가져온 거지? 지하 통로가 있어. 하지만 좀 위험해. 당신 부하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도 문제없어. 어느 쪽이지? 날 보내줄 거야? 강도질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면 고려해보지. 약속할게. 저런 애들은 꼭 다시 한다고. 보라, 불꽃신전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야. 쪽에 있는 유저? 사악한 생물들이 득실거린다고 들었는데 내 부하들이 피해가는 통로를 만들어놨어. 하지만 불행히도 며칠 전 지진 때 무너져버렸거든. 우리는 한창 잔해를 치우던 중이야.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사원 전체를 통과해서 가야 해. 포타라로 가는 출구가 있지만 거기에 뭔가 숨어있으면 처리하면 되고. 유적 열쇠를 줄게. 북쪽으로 바지를 나가서 다리를 건너 서쪽으로 가면 돼. 북쪽으로 바지를 나가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서쪽으로. 오케이. 보라불꽃 신전 열쇠. 저 감옥에 쳐놓고 싶지만 그럴 방법도 시간도 없어서. 우릴 떠날 테니 넌 더러운 사업이나 그만둬. 알았어? 응. 오케이. 이게 무슨 일이야? 다 끝났어? 그런 식 잘하려고. 쪽으로 가면 되겠다. 여기 밑에 이거는 왜 없어졌지? 템 털다 말고 내가 넘어가지 않았나? 이것도 뭐야? 털 거 없고. 일단은 북쪽으로 가야 되지만 템 좀 주고 갑시다. 필습등. 별이 안 나오네. 세팅 레벨업. 엑스자배기를 올릴까? 레벨업 하면은 이 우측에 지금 나와 있는 요거처럼 이제 강화가 됩니다. 3배 데미지 3.4배 빼돌리기. 빼돌리기가 약간 얘 주력 스킬 아니야? 빼돌리기 레벨업 해. 오케이 좋았다. 근데 요거 올릴 수 있나? 145. 아, 1 부족하다. 나비. 패시브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공격력 버프. 이게 주력 스킬이잖아. 낭만의 행진 올려주고요. TP 회복. 요거는 아직 좋은지 잘 모르겠어. 넘어갔고. 정신력, 중량 방어 보너스.
요거 일단 찍어줄까? 레벨업 주고. 십자배기, 방어구 약화, 방어구 약화 찍을까? 방어구 약화 찍어주고요. 십자배기 HP 증가, 십자배기 찍어주고. 공격력 증가, 얘는 이거 찍어주고. 다리 조준, 민첩성, 감소, 상기 훈련, 도움의 손길, 얘는 힐러야. 넓게 휘두르기, 아 이거 못 찍는다 까비. 얘는 불속성, 불속성 올려주고. 물속성, 비행형 킬러, 물속성 두 개 올리자. 중독 화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두턴 뭐지? 이거는 레벨업 할수록 아 TP 소모량이 줄어드는구나. 강력 화살, 강력 화살 찍어주고. 오케이 좋았다. 동쪽에 있는 오두막은 쟤네 집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들 그 사람이 예전에 도적이었다고요. 구걸을 하고 있다고 제가? 헐. 그 구걸하는 집에 아이템을 털어주고. 먹을 건 먹고 와야지. 엔트 봐. 어? 또 꼰지르고 싶다. 일단 찾았고. 교전. 여기서. 방어구 약간 걸어주세요. 굿. 넓게 휘둘기. 욕코길이. 아니다, 빼돌리기. 아이템 털어야 돼. 구석광도 좋아요. 낭만의 인진. 공격력 버프도 좋아요. 십자배기. 오, 쉣. 그 다음에 빼돌리기. 얘 털어주고. 넓게 이두르기 한 번 더. 그 다음에 얘 약점이 바람이잖아. 그걸 교체해줘. 바람 속성 찌르기. 아 교체할 필요가 없었네. 아 걔도 바람 속성 있잖아. 아 교체하지 말걸. 빼돌리기. 이제 다 털었고. 여기서 방어구 약화. 바꿔주고. 강력 화살 띠용. 스탓에 131 데미지 계약한데. 교환해주고. 우와 X자배기 수혈 좋아요. 십자배기 막다 나이스 좋아요. 이 오버드라이브 저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 아이템 털어주고 일단.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잡을 때는 이 조합이 좋은 것 같아. 일단 중독 화살 바로 걸어주고. 아이템 털고. 정신력 버프.
방어구에 아까 걸어주고. 속성 크래치. 낭만의 인재. 딜버프 좋아요. 그 다음에 빼돌리기. 또 털어주고. 구석광서. 전염병으로, 아, 그 중독 걸린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퍼뜨려줘야 돼. 뽀로롱? 좋아요. 네, 십자배기. 굿. 엑스자배기. 아니다. 빼돌리기 한 번 더 써야 되죠. 뒤에 거 털어주고. 굿. 그 다음에 앞점. 오, 쉐, 300 데미지 나쁘지 않아. 여기서 바꿔줘. 바꿔주고. 넓게 휘두르기. 나이스. 방어구 약화 걸어주고. 오버히트 쉐. 괜춘. 엑스자배기. 빠세이. 또 바꿔주고. 강력한 화살. 굿. 빨간색 상자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이거 뭐야? 150년 된 군대라고? 안 갈 수가 없어. 못 가네. 나비. 나중에 갈 수 있나 보다. 열쇠 같은 거 있어야 되나 봐. 여기 안에는 뭐 있지? 상자 있고. 해독제 두 개 나쁘지 않고. 템 먹어주고. 다시 없는 버섯.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그레이트 소드 마스터? 뭔 소리지? 그레이트 소드. 해당 장비 착용 시 데미지 10% 증가? 어? 아, 그러면 나 소드 마스터 그것도 잘못 썼다. 저기다 달면 안 됐는데. 옮겨줘야겠다. 강화할 수 있는 곳 없나? 바꿔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거 상자도 먹읍시다. 이리로 어떻게 갔지? 아, 이리로 가나? 이게 문 열린 거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넘어서 상자, 다 사냥돌. 좋아요. 내려가는 길 있었던 것 같은데? 해골 모양. 해골 모양은 꼭 가야 돼. 가라고 있는 거야. 여기 뭐야? 여기 또 처음 봐. 도잉? 뜬금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근데? 뭐야? 먹어지는 거. 먹어지는 거 없음. 숨겨진 길을 찾았음. 뜬금 없음. 여기 들어가지고. 뭐야, 여기는. 카운터 치료. 카운터 치료. 오케이. 뭔지 모르겠네. 일단 먹어줘.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줘야 돼. 포탈 타주고. 무기에서 제거. 검 달아놓은 거 있지? 목검. 목검도 검이지. 그래. 무기 업그레이드. 무기에 장착. 어디에 다냐면은 그레이트 소드 크리스탈. 그레이트 소드 마스터 좋아요.
합쳐주고 방어구에 장착. 달 수 있는 게 없네. 크리스탈 3단계짜리가 없다 지금. 일단은 방어력 증가랑 이런 거 해줘야겠어. 치명타 증가, 치명타 데미지 증가, 공격력 증가. 결합할 수 있는 거 있나? 자동 결합. 결합된 거 있나? 아이템. 크리스탈. 3등급짜리 공격력 증가 하나 있다. 그리고 카운터 치료. 단일 대상 물리 공격을 받을 시 30% 확률로 본인의 상태 이상 무작위 치료 카운터. 카운터 치명타 증가. 화학 반응 일부 아이템 효과. 전환 TP 쓸 수 있고요. 방어구 장착. 지금 전환하는 캐릭터가 얘에다가 전환 TP 달아주고. 오케이. 방어구. 얘가 주인공인가? 공격력 증가 달아주고요. 더블리 카운터 치명타 증가 달아주자. 그 다음에 더 살 수 있는 거 없고 카운터 치료 달아줘. 오케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런 게임류는 약간 시간을 갖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실 거면은 아무래도 JRPG 약간 그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450시간 한 100시간은 플레이 할 거로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잡을 수 있나? 아, 조졌다. 저장 안 했는데. 일단 낭만의 행진 써주고요. 아, 이거 도망갈 수 있긴 해. 한번 때려보자 그래도. X자 배기. 좋아요. 중독 화살. 오버드라이브. 57 데미지 에반데. 방어구 약간 써주고요. 개구리 노래. 딜 공격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궁극기 엘리트 몬스터 두 마리 잡겠는데. 오 좋아, 잘 박혀. 377 데미지 미쳤어. 그 다음에 얘 약점이 돌공격이야. 돼지의 드럼 써주고요. 오케이 168 딜 얘로 바꿔줘. 다리 조준 슬로우 걸어주고. 이게 슬로우 걸리면은 턴이 덜 오거든요. 십자배기 빼돌리기. 빼돌리기 해봐네. 십자배기. 잡겠다 이거. 그 다음에 방어구 약화. 아니야, 십자배기 바로 써주고. 굿. 치명타까지 터졌어요. 그 다음에 도움의 손길로 힐해주고. 좋아요. 돼지의 드럼 나이스. 막타 가능인가? 꽃잎 폭풍.
나이스! 우와, 컷! 개구리 폴자 컷. 아주 나이스하죠. 아이템. 시스템 중에서, 아니다, 일지. 보상 게시판. 안녕하세요, 물결표사님. 보상 받아주고. 이주영님 안녕하세요. 롤란들판. 보상 다 받아. 오케이, 좋았다. 넘어가고. 아니, 이주영님, 그 주말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놀러 오셔야지. 월성까지. 놀러 오셔야지. 먹어주고. 템 상황 나쁘지 않아. 엘리트도 다 잡았고. 오케이, 열쇠 쓰고 들어갑니다. 오라 불꽃 신전 좋아. 디아블로 4 사전 예약 받는데 하시나요? 뭐 개나 괜히 보라 불꽃 신전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네. 디아블로 사전 예약이요? 플레이는 언제부터 가능한 거죠? 그러면 사전 예약 뭐 언제부터 플레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사기야 할 거죠. 디아블로 4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다행이야. 이 장소에 오면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였는데. 누가 이 불길을 계속 유지하는 건지 궁금한데 아마 이곳의 주인이겠지. 이 시체들은 누구지? 아무래도 무언가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네. 오픈 베타가 열려있다고요? 예고하면 사전 체험 가능. 그냥 그 축닥치고 할게 그냥.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도 나도 안 놀랐겠는데. 사전 체험 베타 어떻게 해야 돼? 14만원짜리 사야 돼? 저걸로 살까? 근데 디아보면은 그 정도 해줄만 하긴 해. 뭘로 하지 말고 존나 빡치게. 오케이, 교전. 뭐야, 한 마리밖에 안 되네? 낭만의 힘 써주고요. 그 열렸어요 지금? 벡타 액세스 그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바로 사고. 어떻게 해야 돼? 출혈 써주고. 다음에 방어구 약화 좋아요. 좀비. 얘 약점이 빗속성이네. 빗속성도 있나보다. 그러면 일단 악점 굿. 일단 맛보라고 한 마리만 던져주나보다. 상자 줍고. 여긴 못 가고 하지. 마비버섯이다. 전투에서 저것들을 치면 벽을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와, 벌써 거의 7시간 했네. 오케이, 다시 시작해봅시다. 2일차 어디로 가야되지? 시장 누르면 안되잖아. 자동저장. 오케이. 빠라라란. 왼쪽은 가지 않았나? 왼쪽 갔지. 오케이, 이제 오른쪽으로. 빠라란. 어, 소리가 좀 작나? 맵. 오, 쉣. 낭만 행진. 오케이. 빠라란, 빠라란.
그 다음에 일단 빼돌리기. 언데드 형이라 가지고 뺏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요코 길이 좋아요. 굿. 데미지 잘 안 바뀌는데? 그러면 중도 화살. 그 다음에 방어구 약화. 오케이. 살점 물기. 와 존나 에반데? 여기서 바꾸죠. 얘 약점이 빛속성이지? 그러면은 경화. 나한테 못 쓰는구나. 그러면 불속성 찌르기. 오케이. 아 저거를 먼저 쳤어야 되는데 까비. 그 다음에 요코 길이. 어제보다 잠들. 아 그래요? 의사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전염병 걸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약화를 얘한테까지 걸어줘. 좋아. 그 다음에 바꿔주고. 이게 오버드라이브 관리를 하려면은 자꾸 바꿔줘야 돼요. 앞점에 드럼. 빠라람 빠라란. 오케이. X자 배기. 탕 쌩. 오케이. 그 다음에 강력 화살. 오. 두꺼운 가주 나쁘지 않아. 와, 맵이 안 열리네. 일단 저기 왼쪽에 가려면은 열쇠가 있어야 돼. 자, 먹을 수 있는 거 있는지 보고. 아래쪽으로 못 가고. 이건 뭐지? 털 수 있는 거 없나? 오 쉣. 존나 넓어. 고우스는 뭐야? 일단은 낭만의 행진 써주고요. 네, 중독 화살. 얘는 또 악속성이 약점이야? 잘못된 거 아니야? 유령인데 왜 악속성이 약점이지? 이상하다. 훔치기 써주고. 두꺼운 가죽 좋아. 오케이 맞아줘 맞아줘. 그 다음에 방어구 약화 써주고요. 오 빛나감 쉣. 허허. 바람 데미지. 빼돌리기. 오케이 털어주고. 그 다음에 전염병. 굿. 아 물리저항이구나. 됐다. 그걸 확인을 못했어. 부졌다. 줄줄 샌다. 십자백이 안 통하잖아. 그럼 위에 놈한테. 헐 물리저항이야. 아 유령 사용. 아 이거 개해봤네. 그러면 방어해주고. 바람 속성. 얘밖에 때릴 놈이 없는데 그러면? 오 무친. 중독 화살 안 걸릴 거 아니야. 물리 공격이라 가지고. 와 조졌다. 그 다음에 방어 고백이 이런 것도 안 통할 거고. 한번 써볼까? 안 써보기라도 해. 와 무친. 방어. 헐. 앞점. 그 다음에 아이템. 얘만 살면 돼 일단. 살짝 아깝긴 한데. 아 그치. 바람 속성. 오케이 컷. 와 유령 물리 데미지도 안 통한다고? 존나 에반데?
난이도 만만치 않아. 여기서 중앙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위에는 안 들렀잖아. 오, 이거 뭐야? 도잉?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넓은데 아무것도 안 넣어놨다고? 대박인데? 자, 위로 올라가고. 저기 상자 하나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고. 또 이제 부술 수 있는 그런 벽이 있어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천사의 날개. 부활템이죠? 이거 뭐야? 25원. 어, 여기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상자. 공격 오버드라이브.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못 가네. 그러면 요렇게 돌아가지고. 오, 뭐야 이거. 스위치가 있다. 어, 뭐야. 오잉? 아, 저기 문이 열리는구나. 요렇게. 오케이. 안 열리는데?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맞짱. 여기 문이 열린 것 같은데, 그러면? 낭만의 행진. 일단 쟤네가 물리 저항을 쓰기 전에 방어구 약화를 걸어야겠다. 일단 걸어주고. 굿. 물리 저항. 쉐. 중독 화살 밑에다 걸어주고. 와, 쉣. 개바다. 이거 안 통하겠지? 오, 이건 또 통해. 이거 물리 공격이 아닌가 봐. 앞점 써주고요. 오. 그 다음에 얘는 할 게 없어. 방어만 해. 나머지 애들은. 어, 이거 전염병 통하나? 아, 쉣. 개번데. 빼돌리기 끝났고. 이것도 물리 공격이겠지? 아, 쉣. 그러면 얘 방어. 앞점 써주고요. 굿. 그 다음에 얘를 바꿔. 그 다음에 도움의 손길. 빅터 회복해주고. 오, 개 아파. 얘 방어해주고. 얘도 방어. 그 다음 앞점. 뽀로롱 뽀로롱. 그 다음에 힐해주고. 굿. 방어. 방어해주고. 회복 쓸 필요 없고 방어해줘. 그 다음에 돼지의 드럼 막타. 두둥. 굿. 야, 빅터 혼자서 존나 캐리하는구만. ESP 액트. 왼쪽 아래 상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 제 불꽃은 어떤가요? 등대에 쓸 정도로 강하지 않군요. 어쩌고저쩌고. 자, 상자 털어주고. 어둠 속성 저항력. Interesting.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물
물 들어오는 것 좀 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곳인걸. 이곳은 적어도 100년은 되어 보여. 몇 시간만 더 버텨주면 좋겠는데. 딱 봐도 못 버틸 것 같죠? 무너질 것 같아. 일단 오른쪽으로 가지고. 이거 벽 뚫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백갑이 올라가고. 교장. 아 또야? 이럴 거면은 얘로 바꾼 다음에 궁극기. 오케이. 천상의 빛! 무치. 거의 뭐 행성 파괴 공격이야. 아, 처음에 맞은 걸로 저항이 올라가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그러면 방어구 약간. 그 다음에 중독 화살. 개 아픈데? 그 다음에 요코길이. 어, 틈터로 써야 되는데 까비. 그 다음에 마법 공격 안 통하잖아. 이 저항 정화. 어, 뭐야 빛나감이네. 마법이 아예 안 통하는구만. 짜배기. 디버프도 안 통하네. 강력크 화살. 또세이. 겐춘 다 잡았어. 빼돌리게 해주고. 굿. 찌르기 안 통하겠지? 굿. 십자배기. 나이스. 오케이, 경험치. 다음에 아래쪽 스위치 열어줄게요. 스위치. 아 저러면 문 열렸다. 오케이. 여기 다 턴 다음에 저 밑으로 해서 가야겠다. 상자 해독제 좋아요. 요로코롬 내려가지고 중앙으로. 딱히 이 게임에 어려운 기믹은 없는 것 같아. 어려운 기믹은 없어. 이건 또 뭐야. 뭔 쌉소리지? 얘 보스전 하나 본데? 오 쉣. 또 마법저항 이런 거 들고 오는 거 아니겠지? 오 뭐야? 오 쉣. 교전. 일단은 낭만의 인진 써주고. 뽀로롱 뽀로롱. 그 다음에 얘로 궁극기 디버프 걸어주고요. 이게 공격력 약화랑 방어력 약화, 정신력 약화까지 싹 다 걸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중독 화살. 그 다음에 빼돌리기. 아이템 빼돌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은용감 나이스.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약점이 없어. 그러면 용맹의 미뉴에트를 미리 써주고. 방어구 약화 걸면은 또 걸리나? 더 좋은 거 걸리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십자배기. 오. 그래, X자배기 써주고요. 나이스. 그 다음에 얘를 교체를 해줘. 교체를 한 다음에 다리 조준. 오케이.
그럼 상대 턴이 좀 적게 돌아오거든요. 그걸 좀 써줘야 돼 저거를. 꿈을 먹는 자. 저거 뭐야? 오 쉣. 불꽃 오고 이런 거 잡아야 되나 보다. 일단 요거 때려. 그 다음에 얘로 빼돌리기 안 되고 요코 길이 전체 공격 써주고. 왜 안 죽네? 앞점. 앞점 써주고. 다음 턴에 전체 공격하면 저거 다 잡을 것 같은데? 넓게 휘두르기. 오케이, 좋아. 뭐야, 안 죽었네? 아, 쉣. 개손해봤다. 아, 잡으면은 저 효과가 발동되는 건가? 꽃잎 폭풍. 쌩쌩쌩, 191. 좋아요. 방어력 약화 또 걸어주고. 그 다음에 공격형 버프 지금 다 걸려있잖아 지금. 그러면 앞점 써주고. 지금 체력 여유가 있어. 다리 조준. 중독 아직도 걸려있고. 그럼 힐을 넣읍시다. 힐 넣어주고. 오케이 좋아. 어 뭐야. 아, 이런 식으로 뭘 자꾸 소환하네. 어둠의 장마. HP 회복이네. 쉣.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방어구 약화 또 걸면 에바고. 짜배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일 해주고. 앞점. 어, 마비버섯 있었구나. 마비버섯. 오케이. 굿. 마비 걸어주고. 와, 저항한다고? 존나 해봤네. 욕코 길이. 굿. 와, 개봐. 그 다음에. 저 오버드라이브 줄여야 되긴 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십자배기. 그 다음에 교환해주고. 중독 화살. 오버히트 저거를 빼야 되는데 일단 아이템 이래주고. 낭만의 행진 필요 없잖아. 그러면 교대해주고 조금이라도 줄여. 그 다음에 방어. 오케이. 이러면 데미지 약간은 덜 들어와. 좋아요. 그 다음에 십자배기. 오. 환상 비둘기 뭐야? 또 오브 소환?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시에나. 요코 길이. 그 다음에. 전염병. 아니다, 교환해. 교체를 하고. 상기 훈련? 지금 힐이 좀 급하지 않나? 일단 넓게 휘두르기. 아니다, 힐하자, 힐. 그래, 애들 죽겠어. 얘가 궁극기를 쓰는 거야. 궁극기 써주고. 천상의 빛 무치.
행성 파괴 공격. 좋아요. 나쁘지 않았다. 저 폭파 어떡하냐고, 저거. 무조건 맞는 건가, 이거? 그 잡은 놈이 TP가 회복되는 것 같고. 방어구 약간 걸어주고. 그 다음에. 꽃잎 폭풍. 오케이. 좋아요. 다리 조준. 헐. 다리 조준 써주고. 아, 뭐야. 7이나 죽겠는데, 저러다가. 일단 교체. 낭만의 행진을 쓰거나. 아, 전체 공격하려나, 저거? 일단 낭만의 행진을 쓰자. 저 시리아인가? 제가 죽으면은. 오씨, 안 죽겠다. 오케이. 죽으면 천사 그거 쓸라 그랬는데. 가연성 백이 있을까? 가연성 백이를 쓰고 파이어 랜스를 쓰자. 일단 얘로 힐을 좀 해주고. 간식. 좋아요. 다음에 민첩성 약화 걸려있잖아. 그럼 힐을 글렌한테 해줘야 되나? 글렌한테. 아이템 디저트 먹어주고 TP 회복해주죠. 지금 만화가 없어. 교체를 해서 파이어랜스 불속성 찌르기. 지금 가연 상태라가지고 추가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따세 336. 쉣. 와,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아이템을 좀 많이 썼다. 나쁘지 않았음. 좋아요. 천사의 날개. 저건 뭐야. 마법소 조각 먹었고. 이게 마법소 조각이 엄청 중요한 게, 이게 스킬을 습득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두 개를 더 찍어야 이제 다음 티어를 찍을 수가 있는데, 뭘 찍지? 체력 포인트, 공격력, 민첩, 치명타. 피에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격이랑 민첩 쪽으로 가야겠어. 그러면 공격 찍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방어력 증가. 마법력 찍어주자. 마법력. 찍혀있구나. 그러면 패시브는 더 좋은게 많으니까 스탯 쪽으로 갑시다. 스탯을 방어력 체력 포인트로 갈까? 체력 포인트 체력까지. 체력 가지고 다음 캐릭터. 일단 공격력, 민첩, 체력 포인트가 15? 15면은 존나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15? 아, 존나 땡기는데? 체력 가자. 체력 찍어주고. 얘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활쟁이니까 더 좋은 스킬이 있나? 버프 폭발 함정은 솔직히 예방인 것 같아. 이게 만화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카운터 스킬이란 말이야? 2.5배 데미지? 얘는 민첩을 못 올리네. 아, 이걸로 찍혔구나. 방어력? 방어력을 좀 올릴까? 체력 올려. 체력 올리고. 레느 기술 포인트. 기술 포인트가 TP겠지? TP.
공격력. 아 근데 얘 공격이 물공도 있고 마공도 있어가지고 존나 애매해. 공격력 올리자. 마법력 올렸으니까 공격력도 올리고 약간 딜러 포지션으로. 얘도 공격력 안 올렸으니까 공격력 찍어주고요. 됐다. 스킬 세팅. 스킬 포인트로 더 찍을게. X자 백이나 꽃잎 폭풍인데 X자 백이 레벨업 해주고 꽃잎 폭풍 업그레이드. 납점을 또 많이 쓰더라고.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주력 스킬인 이거 두 가지 스킬 먼저 찍어주고 에너지 부여, 가연성 대기, 에너지 부여. 가연성 대기. 패시브 HP 증가. 요거는 좀 종종 쓰일 것 같아. 이거 주고 민첩성 증가. 오케이. 카운터 증가도 나쁘지 않아. 중독 화살, 전염병. 아 까비 못 올리네. 정화, 대상의 버프 제거, 바람 속성 찌르기도 찍어주고, 넓게 휘둘기, 오케이. 다리 조준도 많이 쓰는데, 아, 올릴 수가 없다. 호 부족. 오케이. 일단 저런 스킬들을, 어차피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계속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찍어주셔도 돼요. 자동 결합해주고 갖고 있는 것들 다 결합해주고 무기 장착. 크리스탈 뭐 들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인벤토리 크리스탈. 어둠 속성 저항력. 빛 속성 공격. 화학 반응. 일단 내가 뭘 실수를 했냐면은 장비 중에서 크리스탈 잘못 달았어. 건마스터. 아 이거 건 맞지? 그레이트 소드 마스터 맞네. 둘 다 목검도 검 아니야? 근데 목검. 아 카타나로 들어가는구나. 그레이트 소드 이건 맞고 저 칼에다가 달아줘야 돼. 무기에 장착. 아 코피스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구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더 강화할 거 있나? 이거 업그레이드. 강화해줄 수 있을 때 다 강화를 해줘야 돼. 방어구. 배가 된 뼈가 없다. 유석광석이랑 일단 검에다가 검마스터 달아주고 차실리스크에 달 거 있나? 없네. 롱보우. 오케이 고고. 또 올라가지고 자 내려갑니다. 부술 수 있는 벽이 갑자기 또 안 나온다. 그냥 필드에서만 나오나봐. 어 뭐야. 어 컷신 위를 보세요. 밤하늘입니다. 거의 다 나왔군요. 글렌? 왜 그래? 아, 아니야, 괜찮아. 긴 하루였지. 다들 쉬는 게 좋겠어. 뭐야, 역해였네? 레누 말이 맞아. 코터라는 밤이
호탈하는 밤이 훨씬 위험해. 악의 기운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니 여기서 쉬는 게 좋겠어. 저는 동굴 앞에서 앞쪽에 가서 장작을 구해보겠습니다. 따라라란. 여기서 야영하나 봐 애들이. 그렇게 다들 한때 왕궁에 도착한 거구나.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 야수를 물리친 건 순전히 운명 덕분이야. 약간 운명론자인가 봐 저 새끼는.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우리 모두 그 붉은 눈의 야수한테 먹혔을 거야. 그리고 운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 이제 다들 내가 토르문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잖아. 큰 신세를 지고 있어. 고마움의 표시나 할 줄 알지? 그래,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파른스포트에서 뭘 하던 거야? 그러니까 공주가 도시경비대에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성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어. 난 너무 오랫동안 성 안에 갇혀 살았어. 세상을 더 봐야만 했지. 왕국은 공주 없이도 돌아가고, 그때는 발란디스나 백성에 대해 아는 것도 부족했어. 그때의 나는 내 지위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야. 생각이 앞서 나가 있네. 내 오라버니도 다르지 않아. 오라버니는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국 내가 파른스포트에 있었으니 오라버니한테 진실을 전할 수 있게 됐지. 난 옳은 선택을 한 셈이야. 네 진실을 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게 마지막 장작입니다. 오늘 밤은 충분할 거예요. 아라니아의 목재는 모닥불을 피우기 정말 좋습니다. 불꽃이 강하고 오래가거든요. 모닥불에 대해 좀 아는 것 같군. 허허허허. 영주 아들 아냐? 그런 출신의 젊은이 치고는 흔치 않네. 리르마이어가의 아들들은 숲속에서 1년간 산림 경비원 훈련을 받아야 해. 왜? 전통이야. 그것도 너 같은 출신의 젊은이 치고는 흔치 않다. 내 조상님은 적의 손을 성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대. 숲속에 1년 동안 숨어 살았고 죽었다는 공표가 났지. 하지만 그분은 비밀리에 저항군을 모아 리르마리어 성을 탈환해냈어. 그분이 산림 경비원이었던 덕에 우리 가문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그 후로 그분의 후손들은 쭉 산림 경비원 훈련을 받아왔어. 그럼 너희들은 어때, 티오니안? 글렌 용병이라고 했었지? 우리는 한때 무쇠 황새 부대의 용병이었어. 아우 씨, 쉽지 않아. 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꽤 유명했던 모양이야. 네, 가끔은 적들이 우리 이름만 들어도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곤 했죠. 과거형으로 말하네. 우리는 워렌셔 전투에 참전했어. 달인이 그란보스 도시를 점령했고 우리는 그걸 되찾으려 했지. 그리고 다들 알듯이 좋게 끝나지 않았고. 점점점. 모든 걸 집어삼킨 폭발이. 우리의 명성은 진흙탕에 처박힌 꼴이 됐고 의뢰도 여러 끊겼어. 애초에 그래서 대장이 그 임무를 맡은 거야. 우리는 적들 대포에 사용된 에테르 공공망을 차단하는 선봉대 역할을 맡아 전선을 돌파할 예정이었어. 여기가 첫 장면이잖아 이게. 사실상 자살 특공대였지만 보수를 두둑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보 같았던 거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최강이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마치 무적이라도 된 줄 알고. 그리고 최악의 일이 벌어졌고. 워른셔가 승리하지 못했으니 성과급도 없었지. 킬리아는 대장의 오른팔이었고 나는 스카이 아머 조종사였어. 그때 전투에서 살아남은 거는 우리 둘뿐이야. 그 후 우리는 자유도시로 돌아갔어. 그렇게 무쇠황소 부대가 최후를 맞은 거지. 무쇠황새는 뭐야 도대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보기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쇠황소 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지만 지금 너와 나뿐이지. 죽은 사람에 부관하고 스카이 암호가 없는 조종사.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난 우리 부대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그 왕궁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점점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불 피울 때 해야 할 것 같군. 맞는 말이야. 이제 좀 자야지. 내일 할 일이 많으니까. 잘 자! 바로 일어나버렸죠? 자, 다음으로.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특별한 게 없네? 아니, 괜히 맵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또 컷신, 쉐. 코타라산.
지금 산을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변이석 좋았고. 여기서 왼쪽을 먼저 가보자. 도마뱀. 왼쪽으로 가주고요. 또 상인이네. 상인은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 일단 판매를 잡템들 좀 팔아줄게요. 전리품 모두 선택. M 누르면은 모두 선택 가능하고 이렇게 팔잖아? 그럼 거래가 해금돼요. 여기서 상점에서 못 구하는 템들을 이걸로 살 수가 있어. 지금 보면은 그레이트 소드 해가지고 이렇게 팔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상점에서 못 구하는 아이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이피어 3. 오, 게이득인데? 장비. 레이피어. 에스파다 로페라. 데미지가 확실히 겁나 세다. 클레이모. 츠바이 핸더. 아, 요거는 데미지가 별로 차이 안 난다. 왜냐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끼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텔레포트를 하신 다음에 무기를 강화를 해줘야 돼. 딴딴딴. 무기 업그레이드. 강화해주고. 아, 긴 깃털 어디서 구해. 그 다음에 그레이트 소드. 츠바이 핸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 긴 깃털이 중요하네. 그 다음에 결합되어 있던 것들 레이피어에서 빼주고 클레이모어에서 빼주고요. 다시 달아줘. 무기에 장착. 여기다가 HP 증가 달아주고. 그레이트 소드에다가 이게 뭐였지? 츠바이 핸더지? 츠바이 핸더에다가 그레이트 소드 마스터 달아줘요. 오케이. 2100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거야. 텔레포트 열어주고. 코타라 산맥. 말 겁나 어렵네 이거. 코타라 산맥 넘어가주고. 템 먹어주고요. 이게 거래 시스템을 잘 써야 돼. 지금 보면은 경량방어구랑 검활 해가지고 이거 다 필요한 거잖아. 근데 튼튼한 양동이 두 개 더 먹어야 되고 타액이든 스플라스크 먹어야 되고 도마뱀 꼬리 뱀 볼살 요거는 얻었으니까 아마 그전 사냥터에서 나올 텐데 슬라임 잡으면은 플라스크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방어구보다는 범이랑 활 먹어야 되니까 그냥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얘네를 만난 적이 없어 아직. 일단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고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저 빨간 거 먹어야 돼. 저 빨간 상자가 좋은 아이템을 많이 주더라고. 빨간 상자 올라가는 데 없고 저 위로에서 들어가나 보다. 끼 묻은 나침반. 라라란. 아이템 있나 없나 잘 봐주고 꼼꼼히. 요런 환대치호전 같은 게임은 템을 잘 주워 먹어야 돼. 오케이 교전. 중독 화살 걸어주고요. 일단 약점은 바람 속성. 중독 화살 좋아요.
그 다음에 낭만의 엔진 공격력 버프 뽀로롱 뽀로롱. 오 쉣 빛나감 좋아. 그 다음에 방어구 아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얜 뭐라냐 아이템 빼돌리기 쭉쭉 좋아요. 아이템 뺏어야 돼. 그 다음에 전염병을 걸게 되면은 중독 걸린 거를 다른 몬스터한테 옮겨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퍼뜨릴 수가 있어. 중독. 오케이. 그 다음에 빼돌리기. 템 털어주고. 아, 빛나가 매버야. 아, 90%인데. 앞점 써주면은 데미지 세게 들어가요. 오케이, 좋아. 왜냐면 방어구 약화랑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방어구 약화를 아랫놈으로. 저거 중독 데미지로 죽을 것 같아. 오, 쉣. 와. 죽어버렸네. 강력한 화살. 따데이. 오케이. 빼돌리기 다시. 오케이, 좋아요. 십자배기. 내가 의문인 게 십자배기를 왜 세대 때리는지 모르겠어. 존나 버그인가 봐. 번역 오류인가? 왜 십자배기가 세대 때릴지? 내가 아는 십자랑 그 십자랑 다른가? 아마 욜로 넘어가잖아? 그럼 저 빨간 상자 먹을 수 있음.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 쉣. 깜짝 놀래라. 낭만의 엔진 써주고요. 밑에 상자 있죠? 중독 화살. 다음에 빼돌리기. 굿. 다음에 방어구 약화. 와. 배부터 때린다고? 개반데. 앞점. 굿. 네, 전염병 써주고. 나이스. 네, 빼돌리기. 오, 나이스. 좋아요. 다음에 얘를 잡아버릴까? 잡아버리자. 아, 이거 독 때문에 안 죽을 것 같아. 아까도 안 죽지 않았나? 오케이, 이렇게 나눠 맞아야 돼. 그 다음에 바꿔주고. 넓게 휘두르기. 빠세잉. 빼돌리기. 오케이, 아이템 다 털었다. 굿. 그 다음에 얘 바꿔주고. 바람 속성 찌르기. 빠세잉. 굿. 네, 방어 약화. 좋아요. 꼬리 채찍. 오, 쉣. 기가 드릴. 와. 저 한 방 맞고 죽을 뻔. 십자백이 좋아요. 도마뱀 꼬리 여기서 나오는구나. 바꿔주고. 강력 화살. 160 나쁘지 않아. 바람 속성 찌르기. 굿. 어, 나이스 했다. 먹어주고. 실프 팔찌. 좋아요. 실프 팔찌. 장신구 안 낀 애들 있잖아. 편안한 스카프도 있었네. 여기서 장신구 특성을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능력치랑 장신구 이게 보이잖아. 여기서 페이지 전환 하나 더 누르면은 숨겨진 또 능력이 있어요. 해당 속성에 대한 저항력이 15% 증가. 스카프 상태 해당 상태 이상의 면역이 생긴다. 침묵 면역 좋아요. 실프 팔찌를 누굴 주냐? 얘한테 줘. 그다음 침묵을 얘한테 주자. 왜 힐 쓰는 애라 가지고
침묵 걸리면 답 없음. 그 다음에 여기 털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안 올라가지네. 이게 떨어져야 되나 보다. 무조건. 오케이. 나이스. 다시 글로 와야 돼. 자,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안 먹었잖아. 저것도 먹어야 돼. 여기 올라가서. 어? 엄청나게 큰 협곡이네. 저 아래에 흐르는 건 덴터스 강이야. 발란디스에서 가장 큰 강이지. 발밑을 조심해. 오케이. 내려가는 길이 있을 텐데. 넘어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어, 쉣. 개 깜놀했네. 얘도 훔치기가 되고. 중독 화살 걸어주고. 네, 방어구 약간. 낭만의 인증. 딜 버프. 오, 개쎄. 빼돌리기. 줍줍. 살균된 점액. 좋아. 그 다음에 전염병. 나이스. 십자배기. 300딜 미쳤죠. 빼돌리기. 오. 바디슬레. 와, 존나 아파. 얘 약점 없잖아. 그래도 앞점 한번 쓰고. 오케이. 얘 빅터가 세긴 하다. 뭐 저 새끼 뒤져있네. X자 배기. 딜로 찍어 그냥. 오, 쉣. 좋다. 이거 뒤지겠는데? 아, 쉣. 아, 이거 그냥 뒤진 다음에 리트해, 바로. 잡으면 재수고. 뒤져버렸네. 오케이. 눈물. 전투 재도전. 어이씨,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아이템 털다가. 오케이, 다시. 그대로 가요. 자, 빼돌리기 좋아. 이 순서도 랜덤이라 가지고 민첩에 따라서 랜덤이야. 아이템 털어주고. 중독 화살. 오케이. 그 다음에 낭만의 행진 써주고요. 뽀로롱 뽀로롱. 야, 오버드라이브를 좀 빨리 켜줘야 돼. 반짝이는 눈 뭐야. 실명 개봐. 그래도 빼돌리기는 통하지 않나? 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실명 걸리면은 물리 공격력이 안 맞거든요? 궁극기는 통할라나? 궁극기 한번 써보자. 궁극기 안 통하면 개해봐. 와, 빛나감, 슈발. 얘 공격도 안 맞고. 그럼 전화해주고. 넌 힐이나 넣어, 그러면. 나 힐. 마비. 앞점 써주고. 오케이. 아직도 실명 상태. 방어해주고. 방어. 실명 풀렸다. 그러면 넓게 휘두르기. 오! 얘도 실명 풀렸네 이제. X자 배기. 오케이. 눈비. 그 다음에 돼지의 드럼. 두릉둥. 좋아요. 십자 배기. 아니다.
방어구 약화. 아, 걸 필요 없구나. 십자배기. 탕탕탕. 거의 350 정도 깎이는 것 같은데? X자배기 막타. 굿. 나이스. 뱀 볼살. 좋아. 이제 마법사 모자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 왜 빛나? 까비. 여기서 보물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문양이 있잖아. 이게 세 곳을 가리키는데 한 개만 진짜예요. 쭉 가다 보면은 이 문양이 두 개가 있거든. 이게 두 개가 있어. 여기 사이에 만약 이제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보물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는데 화살표가 요렇게 요렇게 야린다. 여기 있는 거야. 일단 이쪽에 없는 것 같고. 엔터키 갈게요. 없어 없어 없어. 내려가 봐야 돼 이건. 먹어주고. 오 쉣. 낭만의 행진. 공격력 버프. 좋아요. 여기서 빼돌리기. 또 템터로 줘. 굿. 중독 화살. 오로롱. 아, 애들 겁나 센데, 이거. 아우, 약하. 뭐야. 이제 몹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바꿔주고. 바람 속성 찌르기. 굿. 빼돌리기. 네, 전염병. 54딜. 헐. 기가 드릴. 103딜. 십자배기 잡아주고. 빼돌리기. 오케이. 너 할 일 다 했어. 그 다음에 바람 속성 찌르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 바꿔. 바꾼 다음에 도움의 손길로 힐 넣어줘요. 오 쉣. 개 아픈데. 아우 약하. 나이스. X자배기. 굿. 바람 속성 찌르기 막타. 오케이. 와, 개 아프다. 도움의 손길. X자배기. X 무치. 그다음에 방어구 약화 걸어주고. 얘 방어구 약화가 걸린 거랑 안 걸린 거랑 데미지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 굿. 나이스. 아래쪽에서 상자 먹어주고. 버프 오버드라이브. 좋아요. 오른쪽엔 없었나? 아무것도 없었고. 아래쪽에서 보물 찾아야 돼. 근데 여기 위일 수도 있으니까. 저 바닥에 있는 문양 없었나? 문양을 하나 또 찾아야 이제 먹기가 쉬운데. 밑으로 내려가 보고. 어, 찾았다. 와키자시. 좋아요. 와키자시. 이것도 강화해서 써야겠다. 일단 데미지인가 좀. 교전. 낭만의 행진 써주고요. 딜 증가. 이번에는 호소 쓰자. 넓게 휘두르기. 템 훔치지 말고 요번에는 그냥 잡아볼게요. 요코길이. 굿. 그 다음에 얘로 궁극기. 파워 아마 공격.
나세이. 오케이. 눈빛. 기가 들지. 오, 쉣. 개 아파. 네, 바꿔주고. 바람 속성 찌르기. 나이스. 넓게 휘두르기. 오, 쉣. 요코 길이. 전체 공격. 쉥쉥. 무치. 십자배기 막타. 이 아이템 욕심을 안 부리면은 쉽게 잡긴 해. 욕심 안 부리면. 욕심 부려서 문제지. 자, 여기 있는 템들 다 먹었고. 자, 아까 보물도 먹었죠? 보물 먹었고. 내려가는 길이 있네? 이쪽이 아니야. 그럼 나중에 가는 길인가 보죠? 여기가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대각선, 요건가? 옆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였나 보다, 요렇게. 여기 보물이 있는 곳. 여기 왼쪽이랑, 여기 아래쪽이랑, 요렇게 해가지고, 여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보물은 저렇게 찾아주시면 돼. 이제 그 지형 뽑을 수 있는 거 그것만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어제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기... 안 보신 분들도 있었을 테니까. 어, 무치. 위로 올라가고. 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딱 봐도 이질적이게 생긴 게 있어요. 오케이. 말도 안 돼.